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6주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번에 5주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강의를 못했고, 이제 2주 후에, 그러니까 6주, 7주차, 그다음 주 8주차는 제가 중간고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그 주에는 8주차에는 강의가 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6주하고 7주차 요두 번의 강의에서 좀 진도를 빼볼까 해요. 그래서 그 의도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 최대한 시간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에듀클래스에 공지한 대로 6주차에서는 이준교수님 책 6장, 그다음에 7주차에서는 7장,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는 7장까지요. 그렇게 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평상시보다 약간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8주차에 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3주 동안 시간 분배를 잘한 다음에 이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이제 남아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잘 관리해 가지고 계속 복습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주차, 7주차 강의는 약간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준교수님 책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토픽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이론의 응용, 그다음에 현시 선호 이론, 그다음에 지수의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토픽에 관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씩 촬영할까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비디오에서는 소비자 이론의 응용인데요. 이준 교수님 책에는 소비자 이론의 응용에 관해서 두 가지 토픽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노동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거기에 관한 또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 복지제도보다, 그건 이제 푸드스탬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푸드스탬프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보다 새로운 주제를 갖고서 얘기하는 게좀더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베리안 책 같은 경우에는 챕터 10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우 교수님 책에는 좀 뒷부분에 등장하거든요. 16.4장이에요. 16.4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토픽은 뭐냐면요. 소비자 이론의 응용으로서 갖고 온 토픽은 시점관 소비 배분, 영어로는 intertemporal choice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소비자 이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요, 한마디로 미래가 없어요. 딱그 주어진 시점에서 두 가지 재화를 소비자가 어떻게 이제 수요를 하는지 그런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자, 여기서는요, 이제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가 한마디로 현재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럴 때, 자, 어떻게 소비를 현재랑 미래 요 사이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지, 그걸 이제 영어로는 시간간의 choice, 그래서 intertemporal choice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는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바로 저축이에요. 근데 저축을 이제 좀더 넓게 보면은 자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에 돈을 이제 저금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돈이 이제 가치를 갖게 돼요. 한마디로 은행에 저금해 놓음으로써 은행은 그 돈을 갖고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돈을 이제 대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주는 이자율보다 좀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그 돈을 갖고 은행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축은 자본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넓게 봐서요. 자, 그래서 자본의 성격은 우리가 이제 현재 소득 중에서, 우리가 벌고 있는 소득 중에서 미래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비로 쓰여지지 않고 남겨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비를 좀 줄인 대신에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요. 현재 소비를 좀 줄인 대신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죠. 현재 소비를 좀더 줄인 대신에 어떤 에셋,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는 이번 한 기에 소비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사면은 제가
이번 기회에도 컴퓨터를 쓰겠지만은요, 내년에도 그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한마디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한번 소비한다고 해서 그 기간 안에 그게 이제 모든 게요, 이그저스티드 된게 아니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효용을 창출하죠. 그런 걸 이제 자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발생되는 효용을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이제 희생한다는 거죠. 좀 줄인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시점 간의 소비 배분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자본은 현재의 소비와 그 다음에 미래의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시점 간 소비 배분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전 생애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0대 중반 또는 후반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래서 65세, 예를 들어서 65세에 이제 일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저의 인컴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20대에는 얼마, 30대는 얼마, 40대는 얼마. 계속 승진을 할 테니까요. 한 기업에 머무르면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생애에 걸쳐서 과연 소비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우리 삶의 문제랑 역시 연관돼 있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니까요. 그걸 모형으로 이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제일 단순한 상황이요. 현재랑 미래만 딱 있을 때. 한마디로 딱 two period model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생에 걸친 소비 배분을 통해 특정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조합을 선택할 때, 그래서 현재에 얼만큼 소비하고 미래에 얼만큼 소비할지 그걸 결정할 때요. 그 현재 그거에 이제 intertemporal choice 문제를 생각할 때 얼만큼 자본 축적을 할지, 한마디로 얼만큼 현재의 소비를 좀더 줄여서 그걸 저축한 다음에 미래에 소비할지 이 결정도 동시에 내려지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축이라는 그러한 키워드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모형에서는요. 오로지 시간은 딱 two period예요. 그래서 현재랑 미래 딱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뤘던 그 소비자 이론에서는요. 각각의 시점에서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선 이미 벌써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에도 두 개, 미래에도 네 개, 그러면 4차원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무차별 곡선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 예산지 학식을 그릴 때, 4차원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차원에서, 각각의 시점에서, 현재 과연 얼만큼 소비하는지,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얼만큼 소비하는지, 요 소비 액수로 이제 나눠주기로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얼마, 그 다음에 미래 얼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재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소비하는 거는 시점이, 이제 각각의 소비는요,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소비는 C1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미래 소비는요, C2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현재 소득이 있죠. 현재 제가 버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버는 소득이 있어요. 당연히 M1과 M2는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어진 소득에서, 자, 이제 제가 현재에는 M1만큼 벌고, 미래에는 M2만큼 벌 거라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요 M1과 M2, 한마디로 이제 이거가 저의 라이프타임 인컴, 한마디로 전 생애에 걸친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소득을 현재랑 미래에 어떻게 분배할 건지,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문제는 한마디로 이제 시점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자, 바로 요 타임 밸류예요. 시간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근데 모든 assets은, 모든 자산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asset, 뭐 자동차나 컴퓨터나 집이나 이런 거는 시간의 가치를 가져요. 자, 정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요. 오늘의 1달러는요. 내일 1달러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1달러를 소비하는 거랑 내일 1달러를 소비한다는 건요. 내일 1달러를 소비하기 위해서 오늘 1달러를 소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저한테 여전히 1달러가 남아있죠? 그럼 그 1달러를 그냥 가지고 내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1달러를 이제 은행에 저금하면요.
그럼 저는 그 하루 사이에 그 이자율을 역시 이제 챙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따른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오늘 달러랑 내일 달러랑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자율을 가지고 현재 1달러랑 같은 미래 시점의 그 액수, 돈의 액수요. 그거를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좀더 모형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소비자는요. 한마디로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있어가지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저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1기에 제가 M1만큼 버는데요. 이 M1을 다 소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M1-C1이요. M1-C1이 1기에 저축하는 그 액수가 되겠죠. 현재 이것만큼 버는데 지금 현재 C1만큼 이미 소비에 사용을 했어요. 그 남는 액수가 이제 저축액이 되겠죠. 여기 이제 세이빙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은행에 저축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기에요. 저한테 떨어지는 가치는 정확히 요거랑 같은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1 플러스 R 은행의 이자율이 이래서 0.5%다. 5%다. 그러면은 저는 그 5%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저한테 떨어지는 총 가치는 M1-C1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자, 그 액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M1-C1만큼 저금을 했다면은, 그러면 미래에 제가 소비할 수 있는 총 액수는요. 그럼 미래에도 저는 역시 돈을 벌거든요. M2만큼. 그리고 현재 돈을 아낀 액수에다가 이자율 그거 환산해가지고요. 전부 다 더해준 거. 그래서 M2에다가 1 플러스 R, 거기다 곱하기 M1-C1. 이게 제가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총 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2는, 자,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저금을 한 상태인데요. 돈을 빌리는 경우도 역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돈을 빌리는 경우는 반대로 M1-C1이 0보다 이제 작은 거죠. 한마디로 0보다 작다는 거는 C1이 더 크다는 거죠. 한마디 현재 버는 것보다, 제가 1기에 현재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써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C1-M1이 되는데요. 이만큼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은행에 한마디로 얼만큼 돈을 내야 되냐면요. 2기예요. 1기에 이만큼 돈을 빌렸다. 그럼 2기에. 자, 요만큼 은행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2기에 총쓸수 있는 돈은 여기다가 M2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죠. 이만큼 이자 비용, 원금과 이자를 합친 그 액수를 은행에 이제 상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자, 역시 똑같은, 자, 요런 폼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 이니퀄리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어떻게 다시 써주냐면은 소비랑 소득이랑 이렇게 정확히 분리해서요. 소비는 좌측에, 좌변에, 그 다음에 소득은 우변에 이렇게 나눴으면은 어떤 식으로 써줄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R C1 플러스 C2 이거는 M2 플러스 1 플러스 R M1이요.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한마디로 예산 제약식이 돼요. 이 모델에서요. 자, 이 모형에서 소비를 1기에 얼마 할 건지 거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C2, 미래의 소비를 얼마 할 건지. 그래서 이거는 총 소비에 한마디로 일단 1 플러스 R을 곱해줬다는 거는요. 자, 이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른 과목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모든 에셋은요, 타임 밸류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에셋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요, 어떤 하나의 에셋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 이 가치를 평가할 건지, 아니면 미래 시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건지,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만약에 에셋이 현재 1달러예요. 1달러 투데이요. 에셋이요. 그러면은 이거의 현재 가치, 오늘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은 당연히 1달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의 present value, 현재 가치요. 1달러 오늘 소비하는 거는요, 저한테 1달러죠. 가치가요. 근데 이거의 미래 가치는요, 한마디로 이거를 오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금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내년이나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달에요. 그 각각의 시간에 맞춰서 이자율을 계산해 준 다음에요. 아무래도 연 이자율이 그 monthly interest rate보다는 좀더 높겠죠. 그리고 monthly interest rate은 daily interest rate보다 좀더 높겠죠. 자, 아무튼 그 시간에 맞춰서 이자율을 계산해 주면은요, 그걸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만큼의 가치를 갖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미래의 1달러는요, 현재 가치가 과연 얼만큼 될까요? Tomorrow는요. 이거의 현재 가치는요. 그러면은 이제 1달러를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겠죠? 왜냐? 미래의 1달러의 미래 가치는요. 이거는 당연히 1달러죠. 자, 여기서 미래는 내일이에요. present는 현재, 오늘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이제 1달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내일 1달러의 미래 가치는 이제 1달러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오늘 가치로,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1 플러스 R, 한마디로 이자율을 나눠줘야겠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늘 현재 1달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이자율로 나눠준, 그게 이제 바로 내일 1달러의 현재 가치가 돼요. 좀더 제너럴하게 써주면은요, 만약에 어떤 에셋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셋이 있냐면은 V만큼 T기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늘보다 T기 후에 시점에서 V만큼의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에셋이 있어요. 그거의 현재 가치는 V에다가 1 플러스 R의 T승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future value는요, 만약에 오늘 현재 V만큼 수익을 내는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미래 가치는 이제 V에다가 1 플러스 R의 T승을 곱해준 거예요. 자,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은, 자,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갈까요? 지금 여기 좌변이요. 여기 지금 그 예산 제약식의 좌변을 보면은요, C1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거죠. 이거는 현재 소비의 미래 가치죠. 1 플러스 R을 곱해준 거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C2. 미래의 C2만큼 소비하는 거에 미래 가치는 그냥 C2죠. 그 다음에 우변 볼까요? 우변은 미래의 M2만큼 보죠. 그리고 현재 M1만큼 보여요. 거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거니까 이거는 현재 총 소득의 미래 가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변은 총 소비에 1기랑 2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총 미래 가치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 1기, 2기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소득의 총 미래 가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소득의 미래 가치가 총 소득의 미래 가치보다 더 같거나 작아야 되는 게 바로 예산 제약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산 제약식을 역시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축에다가는 C1을 놓고
y축에다가는 c2를 놔요. 그러면은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1 plus r c1 c2 그 다음에 이게 m1 1 plus r m1 plus m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컨섬션과 인컴을 전부 다 미래 가치로 이제 환산해서 우리가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어떤 점을 통과해야 되냐면은 이 소비자한테는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마디로 돈을 빌리지도 않고 돈을 저축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소득을 그냥 그 기에 소비해 버리는, 한마디로 현재에 M1만큼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는 M2만큼 소비하는. 자, 요걸 이제 여기서 endowment, 한마디로 부존자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한테 주어진 자원이죠. 부존자원이요. 소득이 1기에는 M1, 2기에는 M2만큼 발생해요. 그거를 매기 그냥 소비하는 그런 옵션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왜냐? M1과 M2를 그려주면, 여기다 대입해주면요, C1과 C2를 통해서 대입해주면은, 이게 등식으로 성립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직선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울기는 지금 C2를 Y축에 놨으니까요,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 되네요. 자, 이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죠. 미래 가치로 환산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요.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C1이에요. 현재 소비의 opportunity cost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환산했냐면은 in terms of future value요. 자, 그래서 미래 가치로 환산한 C1의 기회비용이요. 자, 이거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현재 1달러를 쓰지 않아요. 소비를 안 해요. 그럼 그걸 저축할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는 1 플러스 R이니까요. 자, 그래서 버진 라인에 여기 이제 인터 템퍼럴 초이스 모델에서 요 버진 라인의 슬롭은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C2 over C1이죠. 그래서 현재 미래 가치의 그 미래에 소비하는 거에 가격, 그 다음에 현재 소비하는 거에 가격. 만약에 현재 소비하는 게 1달러다, 그럼 그거를 아끼고 미래에 소비하면은 1 플러스 R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축한 이자율까지 다 받아내니까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1 플러스 R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의 이 예산선의 그 X절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X절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C2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래에는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텐 미래가 없다. 오로지 현재만 소비만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등식으로 놓고 C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요, C1은 1 플러스 R로 나눠줘야죠. 그럼 M1 플러스 M2 over 1 플러스 R이죠. 자, 여기 이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현재 벌어들이는 거에다가 미래 벌어들이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1 플러스 R로 나눠준 거죠. 한마디로 미래 소득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트럼이 얘기하는 거는 미래 소득의 현재 가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소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소득에 그 사람의 aggregate income 아니면은 lifetime income, 한마디로 그 총소득의 현재 가치가 X절편이 돼요. horizontal intercept가 돼요. 그리고 이제 Y절편은요, Y절편은 이제 반대로 이제 C1에다가 0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C1에다가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C2는 1 플러스 R M1 플러스 M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이제 라이프타임 인컴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절편은 미래 가치, 총소득의 미래 가치, X축의 절편은 총소득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점은 이 예산선은요,
이 시점 간 소비 배분의 모형에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항상 예산선은요 그 endowment 한마디로 M1, M2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R을 증가시켜 볼까요? 이자율이 증가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R이 증가했다는 건 일단 슬롭이 1 플러스 R이 좀더 커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산선의 기울기가 좀더 가파라져요. 그리고요. 총소득의 현재 가치요. 여기서 지금 이자율은 분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present value는 감소하겠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반면에 미래 가치는 상승해요. 그리고 항상 예산선은 이 소비자한테는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간에 자신의 소득을, 현재 소득을 현재 다 소비하고, 미래 소득을 미래 다 소비하고, 이러한 옵션이 가능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 endowment를 통과해야 돼요. interest rate 증가하면은 그 예산선의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감소한다? 이자율이 감소하면은 이런 식이, 아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쭉 쓰고만 볼까요? 여기서 인더먼트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예산선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마디로 이자율이 변하면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한마디로 현재 소비하는 거에 가격, 그게 변해요. 1 플러스 R이 변하니까요. 그래서 기울기가 바뀌어요. 동시에 우변도 바뀌게 되죠. 왜냐? 현재 소득의 미래 가치가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저금을 함으로써 미래에 좀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죠. 이자율이 증가하면요. 감소하면 그만큼 덜 소비하는 거고. 그래서 라이프타임 인컴의 미래 가치가 역시 이자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는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intertemporal choice model에서는 이렇게 예산 제약식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예산 이건 지금 이렇게 등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산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예산선을 이렇게 예산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이제 여기서 써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in terms of future value야? 아니면 좌변과 우변을 전부 다1 플러스 R로 나눠준 다음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거를 다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요. present value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예산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은 two period 모델만 생각하지만은요. 3기 모델, 4기 모델, 5기 모델, 좀더 일반적으로 N기 모델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기 모델이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얼만큼 소비하고 2기에 얼만큼 소비하고 3기에 얼만큼 소비하는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현재 가치로 써주면은 C1, C2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로 나눠준 거죠. C3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준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득, 그 다음에 2기의 소득 역시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은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3기의 소득 1 플러스 R의 3승으로. 이렇게 3기, 4기, 5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소비자가요? 현재 소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미래에 소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마디로 시간에 대해서 이제 preference가 있는 거죠. 선호요. 옛날에 재화가 두개 있었을 경우에는 두 재화에 관해서 선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재화가 하나예요. 얼만큼 소비하느냐. 소비라는 재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점이 다른 거죠. 현재 소비를 얼만큼 중시하는지, 또는 미래 소비를 얼만큼 중시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선호가 있는 거죠. 그 선호에 따라서 이제 무차별 곡선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 다룬 것처럼 예산 제약식과 무차별 곡선이 정확하게 접하는 지점에서 optimal choice가 결정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주어진 인다우먼트에서요. 한마디로 현재 소득, 그 다음에 미래 소득 딱 이게 그냥 은행에 돈 빌리지 않고 소비하는 게 자, 지금 현재 요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무차별 곡선과 예산제약식이 접하는 점은 바로 요점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1C1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선 지금 현재 소비가요. 소득보다 더 높은 경우죠. 한마디로 이만큼 돈을 은행에서 이제 빌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당연히 높은 M2를 걸지만은요, 이만큼 소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이자랑, 그 다음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2밖에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오른쪽에는요, 그 반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인다운먼트가 여기에요. 근데 그것보다 왼쪽에서 옵티멀 초이스가 형성된 모습이죠. 자, 이거는 C1과 M1을 비교하면은, 이제 반대로 현재 소비가 더 작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만큼 돈을 은행에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렌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줬다니까 그만큼 저축을 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축을 했으니까 미래에 버는 소득이 M2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더 많이 이제 소비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죠. 미래에 대한 소비를 좀더 중시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저축을 할 거고요. 아니면 현재에 대해서 좀더 중시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소비가 급한 사람은 돈을 빌려오겠죠. 그래서 그 시간 시점에 따른 그런 preference에 따라서 이 사람이 borrower가 되는지,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은 저축하는 사람, saver 또는 lender가 되는지요. 그게 결정이에요. 자, 요 example 통해서 한번 좀더잘 알아볼, 좀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두 개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컵 더글라스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C1의 알파수, 거기다가 C2의 1-알파수요. 효용이 극대화되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각각 얼마인지 이제 한번 구해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utility function이요. C1, C2가 어떻게 조정되냐면 C1의 알파수, 그 다음에 C2의 1-알파수입니다. 자, 예산제약식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만약에 미래 가치로 써줄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R에 현재 가치로 써줄게요. C1에다가 C2 over 1 플러스 R. 자, 이게 M1 plus M2 over 1 plus. 자, 총 소비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게 총 소득의 현재 가치. 이것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그 방식 그대로요. 그대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자, MRS를 구해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MRS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 현재 소비를 과연 얼만큼 더 좋아하는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MRS라는 거는 C1으로부터 나오는 한계 효용. 한마디로 현재 소비를 좀더 증가시켰을 때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것 분에 미래의 소비를 했을 때 과연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이거 간의 서로 비율이니까 이 비율이 의미하는 거는 과연 현재 소비를 얼만큼 더 중시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저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효용 함수를 C1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요. 그러면은 알파 C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승이죠. C2는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C2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알파 승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좀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이걸 정리해 주면은 C2 over C1이 돼요. 자, 여기 C1의 알파승 이거랑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C2의 마이너스 알파승 여기 마이너스 알파승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결국에 남는 거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뭐랑 같아야 되냐면요. C1과 C2의 상대 가격 그거랑 같아야 되죠. 한마디로 예산선의 기울기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였냐면 1 플러스 R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C1에 관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C1은
C2에 관해서 풀어줄까요? C2는요, 미래 소비는 현재 소비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1-α에 알파 곱하기 C1 곱하기 1+ 알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작업에 해줄 거는, 모든 총 소비는요, 총 소득과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버직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등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C2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거를요. 자, 버진 라인에 대입해주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C1은 그대로 남게 되고, 이제 C2를, 자, 여기에 있는 요 C2를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은, 1 플러스 R이 서로 이제 캔슬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알파 C1. 그 다음에 우변이요. 우변은 지금 총소득의 현재 가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MPB라고 쓸게요. 총소득의 현재 가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C1으로 묶어주면은 이거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알파 MPV. 자, 그래서 이걸 C1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M 알파 곱하기 MPV가 돼요. 요거 안에 거 정리해주면 1 over 알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C1이 구해졌으면은 이제 요 C1을 자, 여기 C2에다가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C2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 C2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1-α 오버 알파 MPV 거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알파 지워지고 그래서 1-α에다가 자, MPV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요. MPV는 아까 이거였거든요. 요게 이제 요게 MPV였는데요.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1 플러스 R에 M1 그리고 M2가 되죠. 이거는 총소득의 미래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MF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FV요. 자, 그래서 C1과 C2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알파가 증가해요. 알파가 만약에 증가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가 증가한다는 건이 컵더글라스에서 이 알파가 가지는 의미는 얼만큼 자신이 이 소비자가 현재 소비에다가 웨이트를 두는지, 미래 소비에 비해서 얼만큼의 웨이트를 두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알파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는 현재 소비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C1은 증가하고 C2는 감소하겠죠. C1은 증가하고 반면에 C2는요, 감소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R이라고 했네요. 이게 R이 아니고 알파예요. 알파. 그 만약에 이제 interest rate이 증가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R이 숨어 있는데요. 요 present value에 숨어 있죠. R이 증가하면은 present value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C1은 감소하고 대신에 C2가 늘어나게 돼요. 자, 이자율이 만약에 증가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만큼 이제 이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저축에 대한 베네핏은 증가하는 거니까요. 현재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저축할, 돈을 더 많이 저축할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만큼 미래에 대한 소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했고, 알파랑 또는 interest rate이 상승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이 이자율의 변화에 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버진 라인이 두 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검정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회색 선이 그어져 있어요. 검정색 선은 이자율이 변하기 전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상승하게 되면은 이 버진 라인이 좀더 가파러지고 그 다음에 총소득의 미래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에 현재 가치는 이렇게 감소하게 돼가지고 현재 가치는 감소, 미래 가치는 증가. 그 다음에 슬롭도 이렇게 증가. 요 인다우먼트를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 이거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거든요. 예산지 약식이요. 자, 그러면은 원래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사람이 소비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현재 M1보다 더 적게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만큼 저축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예산지 약식이 회색 선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나는 무차별 곡선은 자, 여기 있는 점이 되죠. 여기 있는 점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한마디로 저축하는 사람의 경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저축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저축하는 사람으로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갑자기요,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돈을 오히려 빌리는 사람, 이런 점을 선택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런 점이요. 자, 왜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지금 저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미래 소비를 좀더 중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자율이 거기서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축을 함으로써 나오는 베네핏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저축을 오히려 더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 랜더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그 example에서 봤을 때 지금 C1이 뭐였냐면요. C1이 알파에다가 소득의 현재 가치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랜더란 얘기는요, 이게 지금 M1보다 작은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present value는 그만큼 감소하니까요. 알파 NPV는요, 예전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C1은요,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과 비교해서 더 작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저축인으로 빌려주는 사람으로 랜더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좋게 돼요. 왜냐? 저축하는 사람이니까. 저축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자율이 증가했으니까 더 좋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자율이 감소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색 선이 현재 상황이고요. 검정색이 이제 이자율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new consumption이 original consumption이 되고, original consumption이 new consumption이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계속 랜더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정색 선이 이제 이자율이 하락한 다음에 이제 예산제 약식이니까요.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 검정색 선과 만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이 요 파란색처럼 요 곡선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요 곡선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서로 교차하지 않게, 아이고, 이거 좀 교차했네요. 서로 교차하지 않게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 점에서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율이 너무 싸졌어요. 원래 저축인이었는데 이자율이 너무 싸졌어요. 한마디로 저축에 대한 베네핏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패턴을 바꿔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소비자가 과연 더 좋아질 건지 아니면 안 좋아질 건지. 아, 그거는 상황마다 좀 달라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홍색 무차별 곡선을 이 파란색 무차별 곡선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걸로 그렸으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파란색 무차별 곡선이요. 새로운 컨섬션, 이 오리지널 컨섬션이죠, 이제. 그걸 통과하는 점에 이 무차별 곡선이 이 분홍색 점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더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를 그린 거죠. 반면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이제 하락했는데요. 하락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 점에서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하락해가지고요. 이자율이 하락해서 자, 요 인다우먼트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한 거죠. 근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예전 그 검정색 요 무차별 곡선이요. 요 무차별 곡선이 요 파란색 포인트보다 아래에 있는 거, 아래 방향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유틸리티가 이렇게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빌려주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무조건 더 행복해져요. 반면에 이자율이 감소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바로그로 이제 스위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랜더로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좋아질지 행복해질지, 이 사람의 그런 웰페어는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반대 케이스가 나타나는데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율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슈머는 그대로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좋아지는 거죠. 반면에 이자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랜더로 스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축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해질지 아니면 불행해질지, 이거는 그 선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변화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랜더에서 바로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더로 그냥 머무를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채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슬러스키 방정식을 이용해서 좀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예산제 약식을요, 미래가치로 전부 다 표시했거든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율이 만약에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소비의 그 가격, 그 기회비용이죠. 그 가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현재 소득의 미래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 소비자 이론에서요,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얘기했을 때 어떤 걸 분석했냐면요, 첫 번째 재화가 있고 두 번째 재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을 때요, 여기서 이제 P1이 증가할 때 과연 X1의 수요는 얼만큼, 그리고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 그거에 관해서 총 효과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이렇게 분해해준 그런 슬러스키 방정식에 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지금 C1의 가격이 이자율과 연관이 있어요. 그쵸? 이 Intertemporal Choice Model에서는 이자율이 변하면은 C1의 가격이 변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전에 소비자 이론에서 다뤘던 소득이요, 소득 역시 예전에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변화한다는 거죠. 이게 그 예산제 약식의 변화에도 그대로 역시 등장하는데, 원래는 이런 소비자 이론에서는요, P1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Y절편은 그대로 유지된 채 예산제 약식이 이렇게 안쪽으로 슈링크하는 반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인다운먼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뭐냐,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과연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그리고 그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의 합, 한마디로 총 효과. 그래서 이 interest rate이 증가했을 때 과연 이 소비자가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건지 감소시킬 건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나눠줌으로써 좀더 깊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나눠주면은요. 자, 대체 효과는 뭐냐면은 이 소득의 변화를 무시한 채 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득도 증가해요. 근데 이 소득의 증가를 무시한 채요 상대 가격의 변화로 봤을 때 C1에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보는 게 대체 효과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R이 증가해요. 그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소비가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재 소비를 줄이겠죠. 자, 대체 효과는 항상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자, 이게 바로 다음 비디오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현시선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요. 어쨌든 가격의 움직임과 대체 효과는 항상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income effect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면은 요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음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음의 값을 가져요. 근데 소득 효과는요. 현재 소비가 정상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총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여기서 이자율이 증가하면 총소득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재다. 그럼 현재 소비가 정상재다. 그러면은 현재 소비를 늘려야겠죠. 총소득이 증가하니까요. 그런데 이 소득 효과는 이 소비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또 역시 바뀌게 돼요. 자, 요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면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여러 개 그려야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자,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있고요. 한마디로 이거의 기울기가 이제 1 플러스 R이죠. 자,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렇죠?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 플러스 R 프라임으로, R 프라임이 이제 R보다 큰 거죠. 이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예산제 약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이거의 X축은 C1, Y축은 C2요. 그리고 요 교차점의 좌표는 M1, M2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현재 R에서는요, 이자율 R에서는 이만큼 이 점을 선택하는, 한마디로 저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저축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요만큼 소비하고, 현재, 미래에는 요만큼 소비하고. 자, 이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이자율이 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만약 발생하면요. 그럼 이거랑 관련된 대체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힉스의 대체 효과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자, 요 검정색 선과 평행한, 바뀐 기울기죠? 한마디로 상대 가격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바뀐 상대 가격으로부터 C1이 얼만큼 감소하는지 우리 생각해 주기 위해서는, 자, 요 검정색 선과 평행하면서 빨간색 무차별 곡선과 정확하게 접하는, 자, 잘 그려야 되는데요. 자, 요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가 이만큼 감소하는 거알수 있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대체 효과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뭐냐면요. 소득 효과는 지금 요 파란 선과, 그래서 우리가 그린 요 파란 선과 완전 그 예산선이 바뀐 요 검정색을 비교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이자율이 상승하면서요. 구매력이 증가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이거든요. 저축하는 사람한테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만큼 저축을 함으로써 나오는 extra money가요. interest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그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C1이 정상재라고 하면은요, 정상재라고 하면은 이 검정색 선과 만나는 여기 무차별 곡선에서는요, 파란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이만큼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이만큼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로 갔는데요. 마이너스로 갔는데요. 지금 소득 효과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구매력이 증가했으니까 이자율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현재 소비가 그만큼 비싸지니까 일단 대체 효과로 인해서 현재 소비를 좀 줄여요. 동시에 나는 저축하는 사람이거든요. 소득이 너무나 늘어나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게 가져다 주는 현재 소비에 대해서 가져다 주는 positive effect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검정색 요 화살표가 요 대체 효과, 제가 요거 파란 선이었는데요. 파란 선의 요 대체 효과보다 더 크면은, 그러면은 C1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소비가요. income effect가 substitution effect보다 크면은요. 이거의 절대값으로 생각해야죠. 절대값 이렇게 생각해서 income effect, 요 검정색의 요 크, 화살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이제 현재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사람이 원래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 interest rate이 1 plus r일 때요. 자, 원래는 여기 빨간 점, 요 점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여기서요.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요. 자, 이 사람의 대체 효과 한번 생각해 보려면요. 다시 한번 바뀐 예산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원래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그 점을 찾아야죠.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겠네요. 이 점이요. 그렇죠.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뀐 예산선과 이 파란색 선을 비교해 보면은, 자, 과거랑, 이제 이전과 차이점이 뭐죠? 구매력이 오히려, 잠시만요. 구매력이 오히려 감소한 거죠.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이 사람의 구매력이 감소했어요. 자, 이것도 너무나 인튜이티브하죠? 왜냐? 이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음 기회에 그 사람은 은행한테 원금과 이자 그거 합친 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이자율이 증가했어요. 그럼 그만큼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substitution effect고요. 지금 빨간 점에서 파란 점으로 이동한 자, 요 차이가 이제 대체 효과죠. 마이너스죠. 감소한 거죠. 현재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 파란 점과 만나는 새로운 무차별 곡선. 검정색과 만나는 새로운 무차별 곡선. 여기라고 할까요? 구매력이 줄어들었으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현재 소비가 정상재인데 구매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추가적으로 income effect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체 효과랑,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결국에 총 효과는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 한마디로 C1이 무조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C1은 무조건 줄어든다고요. 자, 그래서 채무 상태에 따라서 이자율의 상승은 구매력의 증가 또는 감소. 이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비록 현재 소비가 정상재라 할지라도 소득 효과는 양 또는 음의 값 전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볼리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여기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요. 만약에 소득 효과가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자율이 상승했네요. 그럼 소득 효과가 이제 대체 효과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대체 효과는 항상 마이너스인데 소득 효과는 플러스예요. 그 플러스 값이 대체 효과보다 훨씬 커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positive income effect가 negative substitution effect보다 훨씬 커요. 그럴 경우에는 total effect가 총 효과가
양수불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재 소비의 가격이 증가하면은 오히려 현재 소비를 증가시켜요. 자, 우리가 이 컨섬션을요, 이런 컨섬션 비헤이비어를 과연 기펜제라고 볼수 있는지, 자, 이 마지막 가로 안에 있는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현재 소비에 대한 가격,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건 현재 소비에 대한 가격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그래서 C1도 증가했어요. 이걸 과연, 그래서 가격과 그 재화에 대한 소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걸 우리가 과연 기펜제라고 볼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여기서 interest rate은 가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소득도 역시 움직여요. 우리가 기펜제냐 아니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가격 하나만 바뀌었을 때 가격만 소득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격만 증가했을 때 소비 역시 증가했을 경우 그걸 이제 우리가 기펜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펜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픽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제가 두 번째 토픽, 현지선호 이론으로 한번 찾아올게요.